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두 달 후에 3월 중순에 공매도 금지가 풀립니다. 3월부터 공매도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를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국내 시장에 세 번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8개월 동안 또 2011년 8월 11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짧게 3개월 동안 이렇게 8개월, 3개월 두 번 있었는데 이번에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두 달 남았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 번 중에 가장 길었습니다. 1년 동안 공매도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공매도가 무엇인지, 공매도의 기능, 효과, 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의 변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2020년도부터 같이 저와 함께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공매도 아직 경험이 없으십니다. 작년 3월부터 금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 또 공매도가 다시 또 시작이 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있어요. 사서 고생한다는 말. 사서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받아들이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큰 차이가 납니다.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게 되면 뭐든지 생각을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희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근심 걱정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연말 되기 전에 매도 폭탄 나온다는 말 때문에 그것 또한 걱정하셨던 분들 많아요. 매도 폭탄 나오면 주가 떨어진다고. 주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단타가 아니라 특히 장기 투자자들인데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염려를 한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좋아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밝은 마음이고 좋은 소리만 나오지. 계속 안 올라가고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하락을 해보세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겠네요. 절대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투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떨어집니다. 지금은 계속 올라가는 기간이죠. 공매도, 말 그대로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빌립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칩니다. 주식을 빌려서 팝니다. 만 원짜리 주식을 팔았어요. 빌려서. 그러면 그게 하락을 할것 아닙니까? 공매도를 한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향보다는 공매도 양이 많을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무조건 공매도 치진 않아요. 하락할 것 같다. 공매도를 치게 되면 분명히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종목에 갖다가 공매도를 치죠. 그만 원짜리를 공매도 쳐서 8,0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럼 2,000원의 차익이 남잖아요. 그럼 만 원짜리를 공매도로 팔았다가 8,000원에 사서 다시 갚아버리면 2,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매도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단타 매매 차익입니다. 단타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염려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단타 치는 사람들이에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 공매도 때문에 수익을 못볼 경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에 비해서 정보력도 부족하죠. 자금력 또한 부족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단타를 쳐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부활을 한다, 시작한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락하죠? 그만큼 싸게 사잖아요. 삼성전자가 88,800원, 만약에 공매도를 쳐서 82,000원, 3,000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88,800원에 살 것을 82,000원, 83,000원에 또 주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힘들죠. 결코 쉽지가 않죠. 주가의 방향을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점에 있어서는 거품이 끼고 시세의 조정 역할도 합니다. 주가가 과열되는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나 공매도 자체가 과열됐다고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공매도 치진 않죠.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단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는 것이죠. 그동안도 보면 2008년도, 2011년도 8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러면 이 공매도 금지했다가 해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해제하자마자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전체로 보면 약간의 조정을 받은 후 다시 우상향을 했어요. 2008년도나 2011년도나. 그러면 요번에는 그때와는 완전히 판이 다릅니다. 저는 일반 2급, 3급 때는 그러한 2류, 3류의 주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봅시다. 지금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삼성전자의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그걸 모릅니까?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칩시다.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60조, 70조의 대기자금 현금이 있어요. 떨어지면 안살것 같습니까? 개인들이 살거 뻔한데 어떻게 공매도 치면 될까? 손해보죠. 만 원에 공매도를 쳤는데 8천 원에 떨어졌으면 2천 원의 수익이에요. 근데 만 원에 공매도를 쳤는데 12,000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공매도 친 사람이 2천 원 손해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매도 못 쳐요. 공매도 쳐서 주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주가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얼른 주워 담아요. 지금 이러한 주식 대기 금액이 가장 많이 어느 종목을 살것 같습니까? 삼성전자죠. 외국인도 기관도 다시 코스피에 주식시장에 주식을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할까요? 삼성전자입니다. 또한 그동안 10년 동안은 매도를 했던 금액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관 외국인 다 알아요. 개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2020년 한해 동안에 10년 동안 매도했던 금액을 다 매수해 버렸어요. 10년 동안 매도했던 금액을 1년 동안 다 매수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중에 매수 금액 1등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우선주 빼고도 530조. 우선주까지 하면 600조예요. 그거의 1%? 530조의 1%. 5.3조. 그렇죠? 5조 3천억. 그러면 1%면 어떤 회사들의 시가총액인가 하면 코스피의 52위, 한미사이언스. 거기는 공매도 많이 쳤던 데예요. 몇년 전부터.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어요. 셀트리온도 많이 들어왔었고. 53위, 코웨이. 54위, LG유 플러스. 55위, 두산중공업. 다들 대기업이죠? 유명하죠? 이런 회사들 100개가 있어야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 10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분의 1, 530조의 10분의 1, 53조죠? 6위, 현대차. 7위, 네이버. 막강한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공매도 치려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회사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적은 쪽으로 가서 공매도를 쳐야지 주가에 등락이 생기는 건데, 삼성전자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서 지금 우선주까지 600조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 주식을, 종목을 어떻게 흔들어 대겠습니까? 공매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웅진싱크빅, 뭐 하나투어, 삼성카드, 또 조선업종, 또 통신업,
넷마블, 뭐 DIC, 뭐 이런 회사들은 공매도에 타겟을 많이 받았던 집중 공격을 받았던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선주가 외국인이 92%였었어요. 코로나 전에. 삼성전자 우선주 개인 지분, 아, 저 외국인 지분이. 그러면 거의 다 외국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1% 빠져서 81%예요. 개인이 다 잡은 거예요. 지금 기관도 계속 팔아대서 기관의 보유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더 많아요. 지금 개인이 받아갖고 외국인 92%가 81%로 떨어졌어요. 공매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잡주, 동전주,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 노리십니까? 시가총액 뭐 1조, 2조 이런 회사 거 지금 모으고 계십니까? 아무런 염려할 일 없어요. 그러니 사서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매도 아무리 들어와봤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전에하고 다릅니다. 이번에는 다 우량주 위주로 특히 1등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금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은 먼저 선점을 해서 삼성전자를 모으기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주가가 떨어져요? 이미 다 모았어요. 앞으로 3월 두달 후부터 공매도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가 생활비 쓰기 위해서 아니면 목돈 쓰기 위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 흔들릴까봐 염려는 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때를 비롯해서 앞으로 1년 후고 3년 후고 계속 모아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3월에 공매도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출렁이죠? 그러면 싸게 산다는 생각 꼭 잊지 마세요.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는 언제든지 횡보도 하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싸게 살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